이거 먹을 수 있겠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죽 비스무리한 건데 거의 슬라임이 됐네요. 슬라임. 진짜 슬라임 같다. 반죽이 아니고. 정체불명의 슬라임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아까워서. 대체 모든 밀가루와 쌀가루까지 쏟아붓고 지금 무슨 일을 벌이신 겁니까? 야 이걸 어떻게 먹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와 이거 진짜. 회피하지 마시고 말씀해 보시란 말입니다.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지금 저의 밀가루와 저의 쌀가루를 이렇게 아프고. 혹시 슬라임을 만들고 싶으셨습니까? 이게 뭔가요? 네 오늘은 밭에서 직접 재배해서 씨를 받은 이 들깨 씨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장모님께 SOS를 요청했더니 장모님이 들깨 수제비를 한번 만들어보거라 라고 말씀하셔서 들깨 수제비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깨가 어디서 나오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어디서 나오는 게 들깨입니까? 들깨는 어디서 나오냐고요? 네. 아 들깨는 저희 텃밭에 오클랜드에서 뉴질랜드 오자마자 들깨 깻잎을 먹기 위해서 들깨를 네 모종을 네 개인가 세 개인가 깻잎 모종 깻잎 모종 깻잎 모종을 네 개인가 세 개인가를 샀어요. 그렇게 해서 키워 먹고 그 씨를 받아서 씨를. 오클랜드에서 한 번 더 키웠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식들을 키웠다가 그 자식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내려와서 그 자식들이 소시를 뿌려서 씨가 엄청 퍼졌어요. 뿌렸어. 또 씨가 엄청 퍼져가지고 그 지금 첫 번째 모종의 세 번째 자손들 손자들, 손자 손녀들이 지금 얘네들이에요. 3대손 3대손들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깻잎에서 나온 게 들깨랍니다 여러분. 참깨가 깻잎에서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참깨에서 나오는 건 뭐야 그럼? 참깨? 모릅니다. 참깨는 아무튼 깻잎이 안 나옵니다. 아무튼 얘네들은 들깨예요, 들깨.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씻어서 볶아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니까 장모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캐비어 알 같은 느낌이에요. 본격 깻잎 키워서 들깨 받아서 들깨 수제비를 만들어 먹는 본격 뉴질랜드 리틀 포레스트 타라나키 포레스트. 저희가 지금 함양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뉴질랜드 살아요. 여러분 한국 살면서 한 번이라도 들깨 받아서 들깨 수제비를 해 먹어봐야겠다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곳은 지리산이 아니죠. 여긴 바로 뉴질랜드 타라나키입니다. 지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뭘로? 저거를 들고 오셔서 이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이걸 들고 있지. 아 참고로 여기는 얼마 전에 영상 안 올렸구나 아직. 아, 맛있게 먹은 홍합으로 끓인 홍합 미역국. 아 이거 진짜 안, 맛있습니다. 안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참고로. 남은 거 다 씻은 들깨를 쏟아붓고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볶으라고 엄마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반대로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이지? 이야. 이거 왠지 갈릴까 잘 모르겠네. 물을 왠지 엄청 넣어. 예스. 될까? 오! 오! 뭔가 들깨 맛이 난다, 제대로. 나는 그래? 한번 먹어볼래. 자, 살짝 찍어서 먹어봐. 나도 한번 먹어볼래. 먹어볼래, 나도. 자, 살짝 찍어서 먹어봐. 이렇게? 응. 맛있다. 맛있지? 응. 커피 냄새나 커피 냄새. 뭐야? 근데 국물이 뭐 저만큼 물을 훨씬 많이 해야 되나 보다. 아니 여기다 또 물 넣 섞어가지고 끓여야지. 아, 어떻게 어떻게 이만큼 짰네요. 이만큼 밥 한 끼 먹어보겠다고 또. 아, 죽자 사자고 또. 아, 치열한 전투의 흔적은 이렇게. 우와, 많이 짰다. 애기 덤비덕이 와. 아이고, 난리다 난리. 아이고, 이제 한번 끓여서 아까 해둔 반죽이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지치네요, 아주. 자, 지금 들깨 국물은 끓이고 있고요. 어떤 맛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 썰어놨고, 감자랑 양파 썰어놓고. 자, 오늘의 반죽인데요. 아까 한 반죽 완전 망했죠. 일단 맛은 있을지 뭐 맛은 비슷할 것 같아. 근데 야, 여기 있어. 뭐 맛은 비슷하겠지. 그럼 넣어보자. 맞아, 정말 이거 뭔가 좀 룩은 이상한데. 맞아, 맛은 비슷하지 않을까? 넣으면 되나? 됐다. 끝. 남함 선생님의 도움으로 살아난 우리의 들깨 수제비. 수술 성공. 수술 성공.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습니까? 자, 먹어봅시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짜자잔. 아빠 진짜 맛있어. 많이 해야 돼. 생각보다 맛있는 거야? 응. 맛이 어떨 줄 알았어, 나도? 오, 비주얼은 제법 불쌍한데. 맛있어. 내가 수술로 잘 살렸지. 어디서 살렸어? 어, 맛있다! 어, 맛있어! 들깨 수제비의 맛은 아니네. 들깨 수제비 맛인데? 나는 되게 식당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래? 되게 구수해. 진심 맛있어. 구수하긴 해, 확실히.
들깨 막 그거가 뭐야? 여기 들어간 깨. 아까 그 가른 거. 까만 거. 그게 들깨. 우리 깻잎에서 나온 깨. 오이 키운 거야, 깻잎에서. 어? 오이가 뺀 거잖아. 응, 깻잎에서 나온 깨로 만든 거야, 이 국물을. 구수해. 맛있어. 맛있어. 괜찮다. 아무튼 예상한 맛은 아닌데. 왜? 맛이 달라. 식당에서 내가 먹던 맛하고 다른데 완전 맛있어. 되게 구수하다, 구수하게. 반죽도 맛있다. 약간 두유에 가까워. 그런 거야. 콩국물 비슷하지? 엄마, 휴지 하나 주세요. 되게 국물이 두유 같아, 두유. 특이하다. 자, 뮤트에서 핸드폰도 봐요. 오늘 또 집에서 키운 깻잎으로 깨를 만들어서, 들깨를 만들어서 들깨 수제비 해먹기, 밥 한 끼 먹자고 죽 잡고 달려드는 오늘 또 하루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맛있어, 맛있어. 깻잎 키우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부엌이 난리가 나서 그렇지. 괜찮은 것 같아. 힘들어서 그렇지. 힘들어서. 맛있어. 그래, 맛있어. 응, 되게 고소해. 되게 고소하고. 와, 국물 진짜 맛있다. 국물 진국이야. 국물 진짜 맛있구나. 내가 설탕을 조금 넣었어. 와. 그래서 더 맛있어. 반은 국간장, 액젓, 소금, 설탕, 진간장 다 넣었어요. 다진 마늘이랑 파. 다진 마늘이 꼭 들어가야 맛있는 것 같아요. 느끼할까봐 다진 마늘 좀 넉넉히. 내가 고소해! 그치? 진짜 고소해! 고소한 맛이, 고소한 게 무슨 맛이야? 고소한 건? 깨맛, 깨맛. 다른 음식 고소한 게 뭐 있을까? 우유 고소미, 고소미. 고소미가 뭐야? 고소미 과자. 이게 뭐야? 깨, 아무튼 깨맛이 고소한 맛이야. 참기름 맛. 참기름이나, 참기름이나 들기름 맛. 그 계란밥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 그게 고소한 냄새야. 그 들기름 냄새가.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리고 구수하기도 해. 아니, 아니, 나는 그냥 먹으면 우리 얘기하는 거야. 안녕, 자, 안녕히 계세요. 자, 구독해주세요. 한번 해봐, 라이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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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이렇게 해줘. 좋아요. 알았어. 바이바이.